팀을 제가 제작을 할 건데요. 구단 가치는 30억 정도로 제한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K리그 12개 팀을 맞춰볼까 합니다. 뭐 이거 하루에 한 하나 두 개 정도 만들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6월 초에 대회를 하나 열어볼까 해요. 그래서 총 상금은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상금도 상금인데 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마스크 품귀 현상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국제기관에 우승자 이름으로 마스크 500개도 기부를 해줄 생각이고요. K리그가 또 개막을 해서 K리그의 붐과 함께 코로나의 그 힘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뭐 이렇게 붐 뭐 같이 붐업하자 뭐 이런 것 이런 뭐 취지예요. 예. 이런 취지여가지고 6월 초에 제가 한번 대회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 참가 선수들은 지금 확정된 선수들은 샌드박스, 프릭스, 뭐 T1 등등 이 소속팀의 선수들 많이 나오는데 개인전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요새 또 대회가 별로 없잖아. 열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뭐 크레이지 윈 회사에서 지원해가지고 해주는 거라 참고로 뭐 저는 안 나갑니다. 대회를 개최하는 저는 당연히 안 나가고요. 아니 나는 오늘 솔직히 말하면 나는 끝판왕이잖아. 내가 나가면 약간 그 이게 좀 밸런스가 좀 무너져버릴 수 있어. 맞잖아. 밸런스가 자꾸 유배가 왜 짖지? 유배가 왜 짖어? 아빠 뭐 개소리하지 혹시? 왜 짖는 거지? 12개 팀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선수들한테 그 정도 지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30억 최대 30억의 구단가치로 해서 정말 이 팀을 잘 맞춰야 돼. 30억으로 최대 성능을 뽑을 수 있을 그런 구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늘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팀은 바로 지난 2019년 K리그 1등이었던 울산입니다. 예, 울산.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울산 맞나요? 울산 맞죠? 아 전북인데 죄송합니다. 누구 바로 전북 현대입니다. 올스타니까 어마어마한 선수들 있을 것 같아요. 자, K리그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그럴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K리그는 조금 더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뭐 물론 많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가면서 맞춰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씽! 이동구형 뭐 이걸로 갈게요. 일단은 뭐 일카, 동구기형 그 다음에 공격수 그냥 두 명 정도 넣어놓자고. 야, 근데 이동국하고 김신욱 하나 이게 두 개 써버리면은 김신욱도 개 좋잖아, 그치? 이렇게 두 개 들어가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야 이거 2호 갔으면 작살날 것 같은데 이거? 레오나르도 문서민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 홍종우랑 김민재. 야 이거만 써도 여러분들 급여가 121인데 이제 여기 이제 풀백에 김진수 넣으면 133, 급여는 52 남는데 이걸 5카 정도 가면 금액이 2940만원. 일단은 2명 넣을 거야. 이거 중앙 미드필드도 가능한데 일단 2명은 넣을게. 어차피 후보도 사야 되니까. 손준호랑 21억 5천이니까 이거 더 많이 살 수 있다고. 뭐 레오나르다 3카 하고 23억 26억이거든? 야, 여기 2번명 넣으면 딱 맞긴 하거든? 여기다 2번명 여기다 넣으면 딱 맞긴 하는데 2번명 못 살 것 같은데? 원톱 쓰는 분들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도 하나 사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잠깐만. 야 근호형 빼자! 야 근호형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호형 빼고 어차피 투톱 있으니까 투톱에 윙어 있으니까 근호형 빼고 그럼 쓰리톱도 가능하긴 하잖아. 문선민하고 레오나르도 있으니까 잘 짜줘야 돼. 이승기랑 이재성 형님을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이재성 형님을 넣어주자. 그럼 여기 일단 윙어 하나 필요하니까 한기원 하나 넣어주자. 한기원 하나 넣어주고 3카 야, 이 형 5카 가도 될 것 같아. 1억 5천이면 한기원 형이 5카 가도 될 것 같아. 김성대를 넣어줄까? 3카 정도? 5카? 김성대가 3카 정도 넣어주고. 아니 최진철 형님을 바꿀 일이 있을까? 이걸? 진철 카르토 형님보다는
강민수 넣어주면 좋아할 것 같다. 어, 울산 레전드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서로 불고 뜯고 싸우는 거지. 야, 울산에 있을 때가 좋았어. 전북에 있을 때가 좋았어. 이러면서 뭐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우는 거지. 뭐 안 그래? 어. 강민수 한번 넣어버릴게요. 오예 됐다 됐다. 30억 됐다. 진짜 카르트 뺄게. 진짜 카르트 형님 빼고 두 명만 여러분들. 야 이거 30억 쓰고 양궁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송봉구 여기 오카. 이거 아닌데? 이거 오카. 빛나면 넣어주자. 막 수빈형만 원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남이랑 넣어줘. 야 그럼 30억 깔끔한데? 야 이 정도면 팀 이쁘지 않아? 지금 서브까지? 골키퍼도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고. 자 이렇게 약 30억 정도로 맞춰봤는데 일단은 이거를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톱에는 지금 이동국이에요. 예 이동국 형님 들어가는데 지금 정도 보시면은 98, 95 달리기 좀 느립니다. 1카라서. 하지만 그 골 결정력, 슈퍼, 중거리 좀 위치 선정 요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짧은 패스, 긴 패스, 뭐 시야드 굉장히 패싱력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예. LM과 RM의 보시면은 이제 빠른 스피드 레오나르도와 문선민의 엄청난 스피드를 이용한 측면 파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스쿼드 잘 짰어요. 이걸 누가 사용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스쿼드 너무 잘 짠 것 같고 보면 중앙 센트럴 미드필드 보면 손준호 형님이 어마어마한 스태미너를 보여줘요.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패싱을 많이 뿌려줄 것 같습니다. 패스를 좌우 풀백은 20KL로 무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스탯도 뭐 약간 이현영님이 조금 속력 부분에서 좀 딸릴 수 있으나 가속력은 좀 빠르고요. 김진수 형님과 측면 풀백을 맡아줄 것으로 보이고요. 홍정호와 김민재 내가 봤을 때는 TKL 중에서 가장 좋은 센터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홍명보 이런 거 빼고 보면 뭐 속력 준수하고요. 너무나 좋죠. 몸싸움 기가 막히고요. 송범근 형님이 골문을 지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드 그래 이게 더 나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쉬운 건 약간 문선민 크로스가 좀 안 좋다라는 거.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4123이네. 예 출발하잖아 출발하잖아 이동구. 사이드 올려버리고 뚝배기형. 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네. 아쉬워. 체감은 좋은데 문선이랑 오카이랑 써야 될 것 같아. 크로스 아쉬워. 좋아 그렇지. 좋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오 황교원 봐. 황교원 좋아. 황교원 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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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원 좀 좋아 보여. 황교원 레오나르도 크로스 좋고 뚝배기. 손준호 형님 서서 헤딩 해버리는데.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야 동국이 형의 이게 헤딩. 좋아요. 그렇지 전북이 현대는 4123이었네. 아 멋지네. 동국이 형도 나온다 이제. 손준호 형이 개빠르. 그렇지 손준호 형님 헤드트릭. 우와 오 지려버리네. 엠마스지. 나가지 오케이 나가지. 아 상대가 안 되지. 야 한교원이 훨씬 낫네. 여기 4123이 맞네. 여기 문선민 대신에 저랑 한교원 넣을게요. 훨씬 나요. 진짜.